안녕하세요, 오사입니다. 오늘은 예산군 신안면 용궁리를 찾아왔는데요. 이곳에는 금성체를 이룬 용산이 있고, 이 용산 밑에는 추사 김정희의 고조부 김흥경의 묘와 증조부 월성이 김한신의 묘, 김정희가 태어난 고택, 그리고 추사 김정희가 영면을 지어 있는 묘 등이 있습니다. 먼저 김정희가 태어난 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희가 태어난 고택을 보통 추사 고택이라 부르는데요. 이 추사 고택은 김정희의 증조부 월성이 김한신이 지었다고 합니다. 김정희는 이곳에서 이조판서를 여기만 붙인 김노경과 어머니 기계유씨 슬하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8살 무렵까지 살다가 백부 김노영에게 양자로 들어가 한양으로 상경하여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초원식에 찾아왔는지 활짝 핀 목련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고택의 정취가 묻어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우측에 기역자로 지은 사랑채가 보입니다. 안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양반가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은 대청, 즉 지금으로 말하면 거실을 배치하였고, 대청 좌측과 우측에 방을 배치하였습니다. 안채는 전체적으로 미음자 집입니다. 뒤곁으로 가보겠습니다. 뒤뜰에도 건물 한 채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집뒤 높은 곳 한편에 지은 건물은 대부분 조상의 입회를 모시는 사당으로 쓰였는데요. 이곳은 추사 영실이라 되어 있습니다. 안에 추사 김정희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뒤뜰의 땅 높이를 살펴보면 우측은 낮고 좌측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즉, 추사고택 좌측 담장 쪽이 높고 우측 담장 쪽으로 갈수록 낮습니다. 만약에 산줄기가 추사고택 중심으로 뻗어 내렸다면 집 중앙 부분이 높고 좌우가 낮아야 하는데요. 이와 같이 한쪽 측면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산줄기가 추사고택 중심으로 뻗어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센가 우측 밖으로 나오니 예전에 추사 김정희가 어린 시절에 마셨을 듯한 샘이 있습니다. 이제 집 뒤편으로 돌아가 추사고택으로 입사하는 산줄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집 뒤편도 우측 뒤편이 낮고 좌측 뒤편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네, 산줄기가 이곳으로 뻗어내리는 형상입니다. 저 위에서 이곳으로 뻗어내린 산줄기가 담장 쪽으로 뻗어내리는 형상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도 혀를 맺을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내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앞에서 봤을 때 뒤편에 있는 금성 제이산봉우리, 즉 용산 밑에 고택이 약간 빗겨 앉은 듯한 형상입니다. 현재 청와대가 북악산 밑에 이와 같이 약간 빗겨 앉은 듯한 형상인데요. 현무는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다정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형상, 즉 현무 수도의 형상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현무가 집이나 묘를 외면하고 등한시하는 듯한 형상은 좋은 현무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고조부 김흥경의 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조부 김흥경은 1699년에 정시문과에 병과를 급제한 후 사서, 정원, 집의 응교, 사관원 대사관, 도성지, 충청도 관찰사, 경기도 관찰사, 타은부 대사원, 이조 참판, 호조, 예조, 이조판사와 우의정 등을 거쳐서 영의정에 오른 인물입니다. 고조부묘역으로 오른 길목 좌측에 백성이 한그루 서 있는데요. 이 백성은 김정희가 중국 연경을 다녀오면서 씨앗을 가져와 고조부 김흥경의 묘 밑에 심었고 현재 천연기념물 106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조부 김흥경의 묘입니다. 좌측에 동자석, 망조석, 양석, 문인석 등이 갖춰져 있고 장명 등도 갖춰져 있으며 우측에도 좌측과 같은 성물이 갖춰져 있습니다. 묘지 좌측 사성 뒤편이 묘지 계절보다 현저하게 낮은 편입니다. 묘지 좌측 사성 뒤편은 묘지 계절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묘지 좌측 사성 쪽으로 뻗어나가는 산줄기가 있습니다. 묘지 옆을 보면 대체로 편안하고 안온한 형상입니다. 저 멀리 예당저소지 뒤편에 우뚝 서있는 대흥산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혈이 맺히려면 좌측 사성 쪽으로 뻗어나가는 산줄기와 묘지 봉분 중심의 거리가 최소한 15m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묘지 쪽으로 뻗어내린 산줄기가 있을 때 혈장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흥경의 묘와 좌측으로 뻗은 산줄기의 거리는 6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묘지 부분에 혈장을 형성할 만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 앞부분의 높낮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좌측은 계절이 높고 우측 계절은 본 땅과 높이가 같습니다. 이런 형상은 당판이 기울어진 곳에 묘를 썼을 때, 즉 땅이 기울어진 곳에 묘를 썼을 때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풍수사에 당판이 기울어진 곳에는 생기가 머물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러므로 김흥경의 묘는 생기가 머물러 혈이 맺힐 수 없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사 김정희의 증조부 김한신의 묘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증조부 김한신은 영조의 서녀 화선옹조와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수라에 자식을 두지 못하고 김한신이 38살의 젊은 나이에 죽자 화선옹조는 14일 동안 코끼리를 끊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에 영조는 남편에 대한 화선옹조의 정제를 칭찬하면서도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데 대한 아쉬움 때문에 열려문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순홍제의 홍문은 후에 정조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열려문 안에 쉬운 색칸의 묘막이 있었지만 불에 타 버리고 지금은 주춧돌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금성체의 용산자락에 월성이 김한신과 화순홍조의 합장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묘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피석에는 유명조선 수록대부 월성이 겸 오이도총부 도총관 증시정효 김공지묘 화순홍조 부자라 되어 있네요. 묘지 뒤편을 살펴봤을 때 묘지로 입사는 산줄기의 형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즉 월성이 김한신과 화순홍조의 합장묘가 혈이 맺힌 명당이 되기 위해서는 용산에서 뻗어 내리는 튼실한 산줄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튼실한 산줄기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좌측과 우측의 사성을 멋지게 만들어 놨고 묘지 좌우와 뒤편에 곡장까지 둘렀는데요. 성형수술을 해서 멋지게 만들어 놔 보기는 참 좋습니다. 묘 뒤편에서 좌측을 봤을 때 딱히 좌청룡이라고 할 수 있는 산줄기는 없습니다. 다만 500곳 자락이 길게 늘어지면서 앞까지 도래하여 안쪽에 생기가 머물 수 있는 형상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은 삼중안인데요. 비교적 낮은 편이라서 편안하고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명당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생기를 공급하는 산줄기가 묘지로 뻗어 내리지 않으니 생기가 응결되어 형성되는 명당을 잉태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사 김정희의 묘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희는 1809년에 생원이 되고 1819년에 식년시 병과에 급제하였으며 서자시 강원설서 예문관 검열 규장과학 대교 충청우도암행어사 의정부의 검상 성균관 대사성과 병조참판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안내표지판에 첫째 부인 한산희 씨와 둘째 부인 이한 씨 세 분을 함께 모신 묘라 하네요. 봉분이 참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비문에는 완당선생 경조 김공 정이 묘라 되어 있네요. 이제 묘지 뒤쪽 산으로 올라가 미조로 뻗어내리는 산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 위쪽에서 완경산을 이루면서 뻗어내리는 영상인데요. 다시 묘지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산줄기 등성이는 좌측에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곳인데요. 소나무 때문에 산줄기 등성이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얼핏 보이는 산줄기 등성이가 평평하고 넓어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따라 내려다 보면 앞에 묘지가 보이는데요. 산줄기가 뻗어 내리다가 우측으로 방향을 튼 곳에 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사 김영의 임묘로 뻗어 내리는 산줄기가 혀를 맺을 수 있는 역량을 내포하고 있는 산줄기라면 묘지 뒤편에서 방향을 전하는 곳에 그에 합당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 요도가 있어야 하는데요. 묘지 뒤편에 그런 형상은 없습니다. 즉 산줄기가 뻗어 내리긴 하지만 나약한 산줄기라 보여집니다. 묘역은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당판도 넓고 전순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인작입니다. 추사 김정의 면은 성형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놔 보기는 좋지만 묘지로 입사하는 산줄기가 혀를 맺을 수 있는 역량을 내포하지 못하였으므로 추사 김정의 면은 혈이 맺힌 명당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추사 김정희가 태어나 8살까지 살았던 추사 고택과 고조부 김흥경의 묘, 정조부 월성이 김한신의 묘, 추사 김정희가 영면을 취하고 있는 묘까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혈이 맺힌 명당은 없었습니다. 오늘 멋들어진 목련을 감상하면서 답산하기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만 명당을 접할 수 없어서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혹시 조당님이 편안히 영면을 취하고 계신지 감평을 받아보고 싶은 분이나 새로운 터전을 찾아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010-335-212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을 다해 현장을 살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해서 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섬의 풍속행 영상을 경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